이거 제외하고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총 일자리가 총 41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증명 과정 때문에 걸리는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문의를 주시면 최대한 맞는 일자리를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자리가 또 추가적으로 아마 명퇴 이후에 생길 예정이죠. 몇 가지 그건 모르지 뭐.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 거기에 또 나오는 대로 올리고 할 거니까,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시면 참으로 좋을 것 같다. 두 번째 주제는 뭐죠? 이건 제가 쓴 건데, 바보 똥구멍 같은 예비자녀들. 이두 번째 주제예요. 이거 그대로 얘기하신다. 바보 똥구멍 같은 예비자녀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이전에 블로그에서도 이 화물차, 예비 차주분들, 이 구직자분들은 멍청하다라고 쓰는 게 있어요. 왜 먼저 진짜 멍청해요, 그냥.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게 왜 잘못 얘기하라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욕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좀 제시를 하고 싶어서, 주제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보 똥구멍 같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최근에 그 저희 1톤 사기 전화에 그 영상이 올라오고 나서부터 제가 한 2주 정도 암이 걸려 죽어버릴 뻔했어. 암이 걸려서 죽어버릴 뻔했어.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비슷하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연락이 많이 왔는데, 보면은 번호판이 없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절반이야. 흰색 번호판 붙이고 택배를 하고 있대. 말이 안 되죠. 걸리면 무조건 벌금. 그리고 노란색 번호판이 뭔지도 아직 몰라. 그런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를 샀대. 비싸게 주고 산것 같대. 신차를 샀다는 거야. 그래서 가격을 내가 들어보니까 신차가 맞아. 그 가격이 맞아. 그래가지고 기아 자동차 들어가셔서 봉고스레에다가 견적 한번 내보셔라. 그 가격이 맞습니다. 나머지 돈은 뭐냐는 거야.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가 비었거든. 그래가지고, 사장님, 세금 내시고, 왜 번호판 임대하시고, 그래야 받는 돈이잖아요. 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차를 이미 구매하고 나서 그렇게 따진다는 게 이상한 거야, 내 생각에. 맞잖아. 예를 저도 들어서 그거야. 내가 이 커피를 샀어. 돈 주고 샀어. 네. 물론 미리 맛은 못 보겠지. 그렇죠. 근데 이제 갑자기 마시다가 왜 이렇게 차가워? 얼음이 얼음이 아니잖아, 이 가운데. 그렇잖아. 당연한 거를, 미처 내가 그 정도까지 확인을 안 했다는 건 나머지 부분도 확인을 안 했다라는 거야. 그렇죠.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지. 차량이나 집이라는 거는 차를 사면 끝이에요. 맞아요. 그냥 거기서 일을 하셔야 돼. 그리고 제일 많은 케이스가 뭐야? 일자리를 내가 가서 상담을 받았대. 차를 샀어. 일을 하는데 일이 그 일이 아니래. 그래서 사기 고소를 하고 싶다는 아니, 이미 계약했는데 어떻게 거야. 고소를 하고 싶대. 그래, 좋다 이거야. 네. 고소를 해보자. 네.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계약서를 들고 법원으로 가서 따지기 시작을 해. 예를 들어, 아!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현장에서 계약하는 고객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고객이야. 아, 이제 내가 고객이고, 여기서 계약서 나한테 이렇게 줬어. 그러면은 거기 앉아가지고 내용을 이렇게 확인 안 해봐. 거기서는 아 이렇게, 아 저는 무조건 열심히 할 겁니다. 이따 도장 찍을게요. 이렇게만 얘기를 해. 여기에 뭐가 어떻게 써져 있는지 봐야 될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냥, 그렇죠, 무조건 봐야죠. 그냥 여기다가 그렇게 써져 있어. 당신은 하루에 똥을 단한 번만 싸야 됩니다. 그럼 진짜 그 말대로 해야 되거든 이게. 맞잖아. 그러니까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써져 있고 그걸 봐야 돼. 그리고 보통 가시면 계약을 하는 데가 분양업체야. 분양업체. 분양업체잖아. 거기는 차만 파는 데지 일자리를 보장을 해주지를 않아요. 걔네들은 일자리를 뭐랄까 보너스 개념으로 넣어준다라고 해야 되나? 차가 안 팔리니까 얹어서 파는 거야 그냥. 맞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 많이 지겹고 예를 들어가지고 얘가 이 시계를 사는 데 있어서 뭐 쬐끔한 향수를 넣어줘. 그럼 이게 메인은 아니잖아. 그렇죠. 향수가 잘못돼서 내가 원하는 향이 아니야. 그래서 시계로 환불할 수 있나?
말까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맞잖아. 그 계약서를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다 지금 꺼내서 한번 계약서 봐보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자리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차량 혹시나 망가져도 네가 고쳐. 뭐 예를 들어서 네. 며칠 지나서 너 따지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써져 있어. 근데 그걸 가지고 일자리를 따지는 분들 그건 굉장히 잘못됐다. 잘못됐죠. 그렇지.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도장을 찍었잖아. 네. 그럼 법원에 가서 막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 그 업체에 신고하는 거야? 아니죠. 아니야, 본인에 신고하는 거야. 네. 내가 계약을 이렇게 했는데요. 내가 불만이 있어가지고요. 어쩌고저쩌고. 내가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거기 보면 분명히 그 나머지 일자리 부분이나 이런 건 기재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따지지 말라고 써놨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나서 여기서 따지지 말라고 제가 계약까지 했고요. 서명까지 했는데요. 제가 저를 좀 신고 좀 하겠습니다. 자기가 자기도 구렁텅이로 그냥 밀어넣는 거야. 그렇죠. 어찌됐든 많이 화나셨어요.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뭘 해야 되냐 그러면은 네가 말하는 바보 똥구멍이 안 되기 위해선 어떤 것부터 해야 되냐 라고 보시면 첫 번째는 차를 사러 가실 거면 제발 대리점이나 중고차 단지를 가세요. 제발 네. 차 사시러 분양업체에 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거 영상 올리고 나서 욕을 먹을 수 있지만 공고에 차량 가격이 껴 있어요. 몇 년씩 뭐 얼마 이렇게 그건 거의 99%가 분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보러 가시면은 이제 그거야 분양업체 가서 이 사람 만났어 얘기 들어봐 괜찮은 것 같아 좋은데 계약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남이야 그냥 남인데 그리고 저를 보는 사람들도 남이야 나도 처음이죠. 나랑 핏줄이 섞여 계신 분들은 아니다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도 네. 근데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믿어. 왜? 뭘 믿고? 차는 사기당하면 몇 천부터 시작이죠. 손해를 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내 눈, 귀 그리고 냄새까지 냄새는 뭐 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검증이 되기 전까지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가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하고요,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해요. 그렇게 일이 다 진짜면 그게 다 진짜면은 사기당한 사람이 왜 있겠냐고 취입사기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겠냐고. 사실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좋아요. 그 증거를 좀 봅시다. 그렇다고 막 서류를 막 봤어. 막 매출 막 잘한다 어쩐다 어쩐다. 믿을 거야? 이것도 믿어서는 안 돼. 그럼 통장 내역을 보여줘. 통장 내역 믿을 거야? 아니요. 왜 안 믿어? 통장 내역이. 그것도 가짜로 이제. 그렇지.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사장이야. 네. 그리고 너한테 얘도 1,000만 원씩 봐가. 네. 이번 달 1,000만 원 주고. 야, 100대 다시 줘라. 다시 주고. 다시 1,000만 원 받고. 그럼 이 사람이 급여를 매달 1,000만 원 받은 거야? 네. 아니거든. 네. 진짜 내 눈으로 다 모든 것들을 보기 전까지 믿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만나는 담당자가 내 인생을 책임져줄 와이프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맞아요. 오빠 그렇게 하지 마. 라거나 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냥 차 팔고 나면 남이야 또 어쩌라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맞아요. 그렇다고 뭐 저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 현장에서 담당자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현장에서 보시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네. 이제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같은 팀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도 뭐 귤 나르는 사람, 배 나르는 사람, 사과 나르는 사람이 있다. 내가 귤의 포지션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귤을 나르고 있는 사람한테 선탑을 타시고 얘기를 들어보고 며칠 붙어 다니고 이건 좀 편법이긴 한데 보통 업체에서는 선탑을 좀 안 시켜주거나 네. 아니면 1박 정도, 하루 정도, 당일 정도를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타시면 거기서 얘기를 하라고 차주분한테. 한 이틀만 더 타보면 안 돼요. 싫어요.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겠어? 맞아요. 물론 남자 둘이 한 차 안에서 자는 건 좀 불편해. 그건 맞잖아요. 솔직히 좀 불편해. 거기다 코까지 보면 진짜 한대 때리고 싶겠지. 그건 맞아. 네. 그렇지만 내가 몇 천만 원 잃는 것보다는 훨씬 좋을 거란 말이야. 직접 차주분한테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하기 전까지는 네.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믿지 말라는 거. 그렇죠. 제가 오죽하면 오시는 분들한테도 저도 절 믿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 내가 뭐 영상으로 봐서 이 새끼 좀 깨끗한 것 같아. 아니면 좀 생긴 것 자체가 좀 이렇게 좀 병만처럼 생겼어. 애가 사기 칠 것 같진 않아. 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 너 아, 맞아요. 아, 네. 어쨌든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네. 하지만 뭐 내가 이제 이 사람한테 뭐 1억을 사기를 쳤어. 내가 계약서까지 다 받았어. 네. 저는 1억에 대해서 불평 불만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서 서명 찍으면 그 1억은 영원히 내 거야 그냥. 자기가 자기 의도대로 나한테 준 거잖아. 고소를 해봤자 지 잘못이잖아. 그렇죠. 어쨌든 어제 그 얘기가 막 밖으로 새는데 모든 걸 다 확인을 해보셔라. 글에 대한 내용만 보지 마시고 그 글이 실제로 존재하는 이야기인지, 그리고 수치적으로 맞는 건지, 그리고 내가 들어가는 회사가 안정적인지, 그리고 여기가 진짜 원청인지. 원청이 중요해요 하겠나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 네. 예를 들어서 사다리 구조야. 네. 뭐 물건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고 그 원청이 있고 이 밑에 1, 2, 3차 벤더가 있다라고 쳤을 때 밑에 하청에 있는 구조들도 뭐 한 달에 1억씩 번데 무슨 좋은 거야? 좋지. 돈 많이 벌고 좋긴 해. 그렇죠. 돈은 많이 벌고 좋죠. 근데 이제 하청의 구조들은 계약 기간이 기껏 해봤자 뭐 한 1년? 네. 아니면 계약이 없을 수도 있어. 그냥 넣는 회사일 수도 있어. 확실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일 밑에 있는 애가 그나마 좀 위에 있는 애한테 좀 밀붙어가지고 야, 이 사람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왜 들어왔는데 일자리에 문제가 생겼으면 보장을 받느냐고. 그렇죠. 못 받는다라는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위쪽으로 돈을 많이 번다 한들 최대한 위쪽으로 계약을 해야 된다. 왜? 화주랑 보통 원청 같은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의 계약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 그리고 내가 차량을 만약에 할부로해서 보통 대부분 구매를 하시니까 네. 할부는 적어도 5년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하시는 게 좋다. 네. 그럼 무슨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차가 먼저가 아닌 일자리가 먼저다. 차를 사서 일자리를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그게 좋은 게 맞아. 네. 그러니까 일자리를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돼서 일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집이라는 거 자체가 뭐 일자리마다 다르겠지만 밖에서 차에서 잠도 자고 가족들이랑 뭐 맨날 보내지도 못하고 출퇴근도 못하고 그런 것들을 많은 것들을 포기한 이유는 단 하나. 돈 벌려고. 그렇죠.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 돈 벌려고 하는 기준이 일자리잖아. 네. 이 일을 해서 내가 얼마 벌지 이게 아니야. 뭐죠? 아니 근데 이게 분양업체들이 이 노선 틀기도 해. 이 사람 일자리를 생각하고 와가지고 일자리 좀 어떻게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분양업체들은 일단 그런 사람들을 무수히 만나본 사람들이야. 굉장히 스킬이 좋다고 이렇게 빠져가지고 일은 당연히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차가 얼마예요? 이 차가 좋아요. 결론은 차. 그렇지. 네. 이렇게 해서 이거 얼마에 들어가면 너 개인이에요 라고 하거든. 근데 실제로 사기당한 사람들 절반은 차 사기 봤다라고 하고 절반은 일자리 사기 봤다라고 해. 근데 중요한 건 자기네들이 확인을 안 했다. 그렇죠. 그게 문제야 그게.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 확인 잘해라. 네. 확인 잘해라. 맞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끝이에요. 벌써 얘기가 두서가 없어. 53?